그러니까 은숙이랑 김수 작가랑 저랑 장준 감독님이랑 이렇게 셋이 술을 마시다가 어. 그러니까 아 저런 데서 왜 키스를 시켜 뭐 불을 질러야지 뭐 나는 뭐 그런 김수 작가 그러니까 너가 안 되는 거야. 장르물과 멜로 뭐 둘 다 어렵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혹시 김은희 작가님은 어떤 게 좀 어려우세요? 근데 다들 작가들 만나고 그러면 다 내가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아. 지금 쓰는 지금 이 작품이 제일 어렵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긴 해요. 그리고 사실 멜로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전에 좋은 작품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자기 복제를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 것 같고. 사실 그렇긴 하네. 김은희 작가님도 멜로가 있었나요? 제가 사실은 멜로로 입봉을 하긴 했거든요. 아, 그래서 데뷔를 멜로로 했어요? 그 영화로 입봉을 했었는데 네. 제가 영화가 2006년도였나? 잘 기억하는데 그 여름이라고 어? 그 이병헌 씨랑 네, 네. 주연하셨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게 제가 How the years ran away yesterday when I was young. So many happy songs. 부끄럽죠. 그게 많이는 뭐 그러니까 그게 제 전문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결국에는 그런 게 사랑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으신다고?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아니 믿으세요? 아니 그래도 네. 믿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영원한 사랑이라는. 그러니까는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데렐라 뭐 백설공주 막 약간 네. 그래가지고 왕자와 공주가 만났는데 과연 행복하게 살았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제 결혼한 것까지만으로 아. 이야기는 끝이 그쵸? 나지 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얼마나, 왕자님이랑 결혼해서 그분들이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지. 얼마나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우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미녀와 야수도 그렇고 뭐. 그렇죠 그렇죠. 미녀와 야수도 막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막 그랬을 사실 이거는 한 번도 사실 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거기야 미녀와 수는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건 좀 되게 무섭고 처음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싸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런 로맨스 그 환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한 사랑을 또 이게 존재할까에 대한 것도 좀 그쵸, 의심이 들고 그러니까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약간 거에 대한 막 못 보면 미치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 아니 근데 장학님 네, 그러니까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뭐 한 뭐 몇 년 가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미칠 것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도 있으면 너무 좋긴 한데 미치진 않잖아요. 그 사람은 없다고 해서. 아 그럼 이걸 한번 김은희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죠. 네, 나를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묻는다면. 누가요? 야, 나를 얼만큼 사랑했냐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본다. 아 사랑하는 사람이? 어, 물어본다면. 그딴 거 왜 저도... 물어봐. 어. 아 현실적이다. 어 딱 7세기야. 어 짜증나 진짜. 아, 누가. 왜 그래 분위기 깨게 진짜. 어, 그러니까. 너무 싫어. 이혼해. 아이고 어, 뭐 그렇게까지요? 어, 그러니까 그런 뭐 약간의 그런 닭살스러운 어떤 아유. 이런 분위기 딱 7세기. 아유 딱 7세기죠. 예. 아. 김은희 작가님하고 제가 성향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보니까 약간 장르물. 네 제가 그래서 장르물 좋아해요. 예. 저 그래서 로맨스를 예. 잘 안 봐요. 근데 또 남의 얘기 듣는 건 또 좋아요. 맞아. 그래서 누가 사귄대? 야 작가님, 아 나랑 너무 비슷하시다. 그러니까 찾았어. 찾았네. 아니 근데 이게 참 그 저희도 이제 이 작품을 보다 보면 야 저거는 정말 야 저걸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뭔가. 아, 복선이 깔려 있다가 뭐 몇 회 지난 후에 그것이 별거 아니었는데 엄청난 뭐 단서가 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쓰실까 정말.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아,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정말 계속 그냥 앉아서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게 딱 밤을 완전히 새야 돼요. 밤은 새지 않고 아침 7시에는 잘 글이 안 써지는데 밤 완전히 새고 아침 새벽 한 10시 반부터 네. 그때부터 조금 약간 생각이 좀 생각이 많이 나요. 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사실은 왜냐면 반전이라든지 그런 건 작가가 더 유리한 싸움이잖아요. 작가가 더 먼저 많이 짜놓고 그냥 거기서 언제 언제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가장 효과적일까?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거예요. 혹시 작가님이 일할 때 제일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제일 힘들 안될 때죠. 생각이 안날 때. 생각이 안날 때. 예. 네. 근데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어젯밤 아 오늘 아침 새벽까지 아, 너무 막혀가지고 지금도 막힌 상태예요. 지금요? 예. 네. 지리산이요? 예. 네. 어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까요?
어, 감사합니다. 아, 뭐, 예. 아, 그래? 결론은 작가님이 저희가 도와드릴까 그랬더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는 그냥 잘 부는 걸로 이렇게. 각자 일 하죠 뭐. 예. 그냥 뭐 각자 다 힘들고 다 그런 거니까. 아니 뭐 저는 그냥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그냥 뭐 취미 생활이나 뭐 여가 시간은 뭐 하세요? 끝나고 아, 어느 예를 들면 한 시퀀스를 되게 어렵게 하다 끝냈다. 네. 끝내면은 같이 일하는 작가 꼬셔가지고 우리 맥주 한잔 할까? 그래서 캔맥주 같은 거 형님 아. 몇 잔 마시고. 보통 그 술안주로 그. 고동을 몇천 개씩 드시죠? 고동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주지훈 아니야 주지훈? 네? 고동 꼬막, 네. 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많이 드실 때는 고동이 한 몇 개나 이렇게? 그냥 한 번에 하면 한 3kg 사나 4kg 사나 막 그런데 거의 그거를 그냥 다 먹어요. 와 3, 4kg면 이만할 제가 고동과 꼬막의 천적인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때는 채집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했는데 하루에 채집할 수 있는 양보다 막 그만큼 좋아하신다고. 아니 근데 김윤숙 작가님하고 또 두 분이 절친이라고. 아까 그러니까 김윤숙 작가가 대본 작업에 들어간 걸 알면 다들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냥 가끔 톡으로 뭐 지금 어느 정도 나갔어? 그럼 몇 분 썼어? 그럼 힘들겠다 그냥 뭐 그리고 나서 정말 시간을 어거지로라도 빼가지고 그냥 그럼 오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거의 번개처럼 살짝 뭐 잠깐 그쵸. 얼굴 보시는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1년에 뭐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근데 친하다는 느낌이 딱 그걸 아 이럴 땐 이렇게 했구나 얘가 만약에 김은숙 작가님하고 이제 김은희 작가님 두 분이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은숙이랑 김은숙 작가랑 저랑 장준 감독님이랑 이렇게 셋이 술을 마시다가 아. 그러니까 아 저런 데서 왜 키스를 시켜 뭐 불을 질러야지 뭐 나는 뭐 그런 김은숙 작가, 그러니까 너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은숙 작가님이 이런 좋은 공 했으면 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 좋겠다. 여기서 이런 장면이 좋겠다 하고 작가님께서는 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범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키스하는 척 하다가 뒤에서 칼로 찌르고 뒤에서 칼로 찌르고 아 이제 안따라 찌르고 그죠 아 너무 웃긴다. 아니 이게 얼마 전에 그 김은숙 작가님 따님하고 김은희 작가님 따님이 습작한 내용이 이게 화제가 됐었어요. 아. 은희랑 있는데 아 우리 딸내미가 요즘 대본을 써. 아 근데 엔딩이 다 죽여야겠다네. 진짜. 그래서 이쪽 딸내미는 그런 걸 쓰고요. 우리 딸내미는 일단 학교에 전학을 왔는데 재벌 인쇄예요. 고등학교에. 그건 진짜 우리가 장난 아닌데 실제로도 그렇긴 해요. 김은숙 작가도 얘기를 하는데 자기 딸 뭘 썼대는데 막 보니까 막 장난 막 백마탄 왕자 나오고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딸은 막 사람을 죽인다기보다는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말에 열어서는 안 되는 책이 있고 이 책을 열면은 이 말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데 막 이런 엔딩이 책을 열면서 끝나.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번에도 막 아 그게 약간 내가 조금 이렇게 딸 자랑인데. 해보세요. 거기 소설을 써가지고 무슨 그런 청소년 상대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금상으로 이게 그 상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 노년을 좀 맡겨도 되겠다. 그 우리 딸애가 엄마 존경한다고 했을 때요. 그래서 엄마가 뭐 못 놀아줘서 미안해. 뭐 같이 모셔줘서 좀 속상하지. 그럼 아니 난 엄마가 이래서 너무 좋다고. 예 그리고 제 드라마를 많이 좋아해 주니까 예 그게 제일 기분이 나죠. 예. 작가님도 좀 어떻습니까? 시청률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나요? 신경 안 쓰는 작가가 있을까요? 아, 그죠. 작가님들도. 예를 들면 드라마 시그널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전 CM 나가면서 시그널 이렇게 떠 있잖아요. 뜨죠. 그때부터 막 진짜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그게 한 11시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8시인가 8시 반쯤에 시그널이 뜨거든요. 아, 잠이 안 와요. 계속 아니, 자려고 해도 잠도 안 오고 글도 안 써지고. 그럼 보다가 뭐 안 좋으면. 뭐. 안 나오면 에휴. 아유 모르겠다. 아 밥이나 먹자. 야, 밥이나 먹자. 맞아. 그리고 특히나 작년물 같은 경우는 하나가 삐끗하면 그 다음 걸 기획할 때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아, 맞아. 그러니까 되게 좀 돈도 많이 들고 좀 커버 안 된다 그랬지 약간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정말 처음에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김익 작가님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식률이라는 게 제작진 입장에서도 뭔가 식률이 잘 나면 뭔가 이런 방향으로 좋은 반응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또 다음 것들을 좀 이렇게 뭐 계획을 할 수 있는 이게 좀 뭔가 좀 밑바탕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약간 그리고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약간 좀 그런 그렇게 돼요. 약간 좀 이렇게 간섭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바로 그거. 예. 안 되는 순간 그러니까 얼컷 그러니까 너 내가 안 된다 그랬지 이거 아니야 바로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맞아요, 속상해. 네. 혹시 오늘 공통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까요? 네. 혹시 작가님께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포기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관절? 아 네. 뭐요? 그러니까 이쪽이 저 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여기 팔꿈치 뭐 약간 이런 데가 약간 옛날에 젊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요즘은 한 3, 4시간 정도 약간 앉아있으면 그때부터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이렇게 똑같은 자세로 몸이 이제 정말 너무 막 쓴 것 같아요. 운동도 너무 안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갑자기 분위기가 이게 모든 것들을 관절과 바꿨다 그러시니까 그것도 다음 질문 한번 네. 신께 내가 가진 것을 하나 주고 원하는 재능 하나를 받을 수 있다면 무엇과 맞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게으름을 주고 아이디어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게으르세요? 안 게으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앉아는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좀 더 부지런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드라마나 영화에 작가 나오면 계속 치고 있잖아요. 네. 저게 가능하다고? 저 때가 정말 가장 행복할 텐데 저게 막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맨날 앉아가지고 멍하니 보고 있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계속 그러니까 그 시간이 솔직히 가장 힘드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까? 작가님도 너무 힘들 것 같아. 내일도 아닌데 너무 머리 아프다. 일단 도와주시기로.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쪽에 뭐 진짜 뭐 모든 뭐 혹시나 뭐 저도 없는 얘기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진짜요? 이 자리에서 막 그런 게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쏟아내요 저는 막. 근데 진짜 회할 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좋죠. 집어 던지는 사람. 네, 저는 뭐 예전에 저희 엄마랑 같이 촬영할 때도 없는 형 얘기해서 뭐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가만히 좀 계셔야 지금 재밌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 이후로 방송 출연 안 하시겠다고. 우리 조셉을 잠깐 한번 만나보세요. 네, 어머니가 근데 만약에 진짜 실제로 조셉이 자주 드나들면서 김은희 작가님이 너무 좋다 작품을 썼는데 보시는 분들이 김은희 작가님 작품이야. 얘기가 허황돼 좋지? 근데 타겟이 점점 내려가. 그쵸, 타겟이 점점 내려가서 갑자기 주지훈 씨가 그쪽의 베네핏은 뭐지? 인공 관절이라든지 관절 쪽으로 또 수술 많이 하시고 70대에서는 저 뇌졸중 쪽으로 쓰러지십니다. 이거를 다 견딜 수 있으시다면 또 저를 낳으시길.